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배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중부지방엔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은 양의 눈이 내리기도 했고 오늘부로 기온은 굉장히 떨어지면서 정말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저도 많은 눈이 내렸을 때 저희 큰딸과 집 앞에 나가서 좀 눈사람도 만들고 그런 추억을 보내기도 했는데 오늘 두 분 해설위원 모시고 한 시간 동안 주간배구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철 해설위원, 이선규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눈은 아니지만 또 많은 눈이 제법 내렸었거든요. 이정철 의원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눈 오는 거 봤고요. 네. 눈은 안 맞았어요. 안 맞고 요새 뭐 이제 그 아파트 안에 네. 헬스장도 쓰질 못하니까 네. 뭐 시간 되면은 집 앞에 산에 갔다 옵니다. 눈을 좀 맞으시면서. 아니요. 눈 오는 날은 안 올라갔어요. 눈 오는 날은 안 올라갔다고요. 네. 이성규 의원은 어떻게 네. 하셨어요? 뭐 저도 윤성호 아나운서랑 똑같이 네. 제 딸이 6살이잖아요. 네, 네. 눈 보더니 바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네, 나가서 눈 갖고 좀 놀아주고 예. 네, 그랬죠. 눈사람도 만드셨나요? 눈사람 만들기에는 저희 동네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냥 눈싸움 정도만 했습니다. 예. 네. 이게 같은 경기도인데 북부인지 남부인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해설위원과 함께 참 주간배구 얘기를 나눠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오늘 채널 고정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좀 드리자면 배구와 야구의 초특급 콜라보레이션이 오늘 드디어 여러분께 공개가 됩니다. 정철TV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철철브라더스의 티키타카 과연 어떤 내용이 배구와 야구 쪽에서 함께 나오게 되는지 오늘 끝까지 주간배구와 함께 하시면 그 순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난 한 주간 펼쳐진 남자부 주요 경기 장면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강서브 구사할 알렉스 6득점 강서부 네. 다시 알렉스 알렉스 서브에서 알렉스입니다. 지금 서브는 공이 찌그러지네요. 예. 네. 속공으로 하수구 세터 속공 갑니다. 안쪽 참 좋은 리슈를 가지고 있어요. 예. 속공 갑니다. 하하 콤비 자동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현웅 선수에게 속공 득점을 주고 있거든요. 네. 케이타 서브가 걸립니다. 자, 박동혁 리베로가 2단. 이거 때리나요? 이걸 때리나요? 오! 나갔습니다만 과감합니다. 네. 이거 뭐 후후후이 공격 백백 백어택이죠. 기다리면서 안쪽! 그리고 알렉스 강타 알렉스! 오호! 또 보여주는 알렉스입니다. 네, 다섯 개예요. 예, 알렉스의 연속 득점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타의 서브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우리 카드는 이번 시즌 첫 3연승을 달리게 되고 처음으로 4위로 올라갑니다. 선수들과의 보이지 않는 이 밀고 당기기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심리적인 선수들의 마음을. 오, 서브에이스로 갑니다. 정지섭. 다시 꽂힙니다. 연속 서브에이스. 이번에 다시 서브에이스. 3연속 정지섭. 정지섭 선수가 3연속 서브에이스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선수 백시로 임동혁입니다. 조정의 서브. 오프킥 임동혁. 백 오픈 스파이크 득점으로 갑니다. 임동혁. 역전은 재역전. 확실히 1, 2세트보다는 다른 공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재영. 백태 맞고 들어갑니다. 오, 이 볼을 신정호가 때립니다. 블록킹! 승점, 석점. 대한항공 점보스. 그렇죠, 맞춰가죠. 맞춰서 갔어요. 앉았어. 오른쪽 백호태. 블록킹. 바로 바깥쪽입니다. 오케이, 금융도로 세포인트. 제공 시간 길었습니다. 이거는 반대쪽으로 벗어나자 몸부림을 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서브 득점! 길었던 1세트를 끝냅니다. 야, 역시 펠리페가 완전한 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이볼 중앙 백어택! 앞쪽에 떨어집니다. 피고픈 송명근 빠르게 득점. 때렸습니다. 블록커!
아, 지금 너무 흘러붙죠? 아, 앞쪽으로 기울어 내렸어요. 네. 종명근이면 개인 통산 블록킹 200개 달성입니다. 예. 역대 통산 블록킹 성공 200개를 달성하는 종명근. 44번째 기록이고요. 아, 마지막에 힘을 실었는데 또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 범실이 너무 많네요. 넘기질 못했습니다. 아, 4세트 서브 범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대캠프. 펠리페로 가네요. 오른쪽 백업태! 이 경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펠리페.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리카드인데요. 러셀의 서브가 나갔습니다. 러셀의 서브 하지만 나갔습니다. 황덕일 왼쪽 또 갑니다. 이번에는 나갔어요. 야, 네가 그런 표정 치면 안 된다니까. 어? 야, 쌍꾼이 돼야지 이 사람아. 러셀의 서버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러셀 블러커 이만해서 러셀 높이 스파이크 브로켓 잡아냅니다. 3세트 이후 좀 살아나고 자, 있어요. 들어왔죠? 다시 한번 드럼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작성하는 카일 러셀입니다. 이번 시즌 V리그 8번째 기록이자 카일 러셀의 개인 세 번째 트리플 크라운. 박철호 갑니다. 아하. 박철호의 스파이크. 아, 강력합니다. 좀 더 왼쪽 류시 포켓 또 잡았어요. 오른쪽 박철호. 자, 박철호 선수가 24득점. 강한 서브가 그대로 나가면서 경기가 끝이 납니다. 한국전력이 두 세트 뒤진 걸 그대로 다시 바꿔내면서 3대2 역전승을 거둡니다. 1위에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1위에 유지를 하느냐. 손현정이 뛰어는군요. 밀어넣기 시도 밀어냈습니다. KB 손해보험팀에서 브로커 타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 손에 공이 누가 머물렀냐에 따라서 득점이 바뀝니다. 공격자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야, 결국 뒤집힙니다.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공격자의 득점이었는데 예. 비디오 판독으로 하면은 마지막에 머무르는 게 공격자란 말이에요. 예. 네, 산텔리 감독은 이해를 못하죠. 예. 산텔리 감독은 당연히 어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V리그에서만 이런 룰이 생겼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선수 맞고 백시로 펜타 브로크아웃 득점. 레시브 오른쪽 임동혁 좁혀 들어옵니다. 오른쪽입니다. 임동혁 성공합니다. 임동혁의 서브에 있습니다. 스파이크 뚫어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꿔주고 있는 임동혁 선수네요. 예. 황태기 받고 중앙에서 뜹니다. 블록커 황승빈 왼쪽 걸렸습니다. 4세트 KB 손해범입니다. 넘어왔습니다. 내려봅니다. 수비 되지 못합니다. 정지석 정지석 성공. 반격하나요 정지석 성공합니다. 5세트에는 정지석이 보이네요. 아, 마지막에 정지석이 힘을 내나요. 네, 아웃이네요. 서브 범실로 이렇게 된다네요. 네, 올 시즌 처음으로 KB 손해보험에게 승리를 가져가는 대한항공이고요. 지우는 빠지고 부자역 약간 길어요. 펠리페 후위에서 지금은 거의 도마크입니다. 펠리페 들어왔어요. V리그 4년 연속 펠리페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짬밥이 되는 거죠. 맞아요. 김경섭이 정확히 받고 그러면 최우수 잘 들어갔죠. 예. 최우수 그러나 득점이죠. 네. 네. 부자역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신경섭이 받았고 최용석의 중앙 바이트 공격. 네, 강성규. 강성규, 강성규. 재미는 성성아지가 봅니다. 성성규, 어때 커버? 자, 이제는 펠리페 쪽으로 가야죠. 펠리페, 그러나. 바르테, 네. 박사가.
그럴 때 이제 부심이 굉장히 밉거든요. 어깨 너무 넓어요. 바로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 라인. 버텍 라인 밟은 것 같은데 범실이에요. 조절 둘 중에 하나 강하게. 자 여기서 펠리페가 올라가고. 자 펠리페가 3위 블로킹. 펠리페가 여기서 득점하면서 삼성화재는 너무나 아쉽게 7연패에 빠집니다. 지난 한 주간의 활약을 기준으로 이선규 해설위원이 선정한 남자부 베스트 7입니다. 윙스파이커 대한항공의 곽승석과 현대캐피탈의 허수봉, 미들블로커 우리카드의 하현용, 삼성화재 박상하, 아포지 스파이커는 대한항공 전보스 임동혁, 세터는 대한항공의 한 선수, 리베로 우리카드의 장지원 선수고요. 지난 한 주간의 감독, OK금융그룹 석진욱 감독입니다. 이선규 위원, MVP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근 4연승, 선두 탈환에 성공한 대한항공의 임동혁 선수입니다. 4경기 동안 비에나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고 네. 특히 이전 경기 선두 경쟁에 아주 중요한 경기였죠. 그렇죠. KB 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자신의 최다 득점을 29점에서 30점으로 경신을 하면서 팀의 4연승을 이끈 임동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동혁 선수의 최근 들어서의 퍼포먼스는 거의 리그 원탑에 꼽힐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주간배구의 주간 베스트 7에 외국인 선수가 없이 베스트 7을 꾸린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지금 비에나 선수가 빠져있는 가운데 전력을 꾸리고 있는 대한항공이지만 국내 선수들 삼각편대를 꾸려가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고 또 리그 선두까지 올라왔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한항공의 삼각편대죠. 레프트 정지석, 곽승석 선수가 있는데 네. 이 두 레프트 선수를 보면 그 공수 밸런스에서 7개 구단 중에 최고라고 생각이 되고 예. 특히 최근에 디펜스 쪽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대한항공이 팀 리시브 1위, 디그 1위, 수비 1위를 올려놓으면서 최근에 아주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는 대한항공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부는 이번 한 주간을 돌이켜보니까 상위권에 있던 세 팀 간의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1, 2, 3위 순위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주 사이에 1, 2, 3위가 다 바뀌었는데요. 네. 지난주 1위가 KB손해보험, 2위가 대한항공, 3위가 OK저축은행이었는데 최근에 대한항공과 OK금융그룹은 한 단계씩 올라가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네. KB손해보험은 최근에 2연패를 하면서 3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개막 이후에 정말 탄탄대로를 걷던 케이타를 보유한 KB손해보험 스타즈. 최근 들어서는 첫 연패에 빠져 있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우선은 KB손해보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장 큰 시험 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긴 정규리그 시즌을 가기 위해서는 그 컨디션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올 시즌 처음 위기를 맞이하는 KB손해보험이고요. 특히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를 패하면서 네. 빨간불이 켜졌는데 최근 경기력을 보면은 리시브가 1라운드에 KB손해보험이 37%였거든요. 하지만 3라운드에는 27%로 10%가량 하락을 했고 네. 또 반면에 강점을 보이는 서브에서 팀 서브 1위였던 KB손해보험이 최근 경기 진 3경기를 봤더니 네. 경기당 하나, 두 개, 하나밖에 서브 득점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만큼 단점은 크게 되고 장점은 못 살리면서 최근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KB손해보험이고 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케이타 선수의 이 멘탈적인 체력인데 최근에 경기를 지면서 이 케이타 선수가 정신적으로 지칠 수가 있어요. 네.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면 이 몸 체력이나 이런 것도 다 떨어지거든요. 네. 빨리 이 연패를 끊고 그 케이타 선수의 그런 정신적 회복을 빨리 도와야 되는 KB손해보험입니다. 연패 빠지다 보니까 경기 이후에 기자들과의 인터뷰 때도 이상열 감독은 잠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감독인 내가 먼저 선수들에게 좀 어떤 동기부여도 해주고 솔선수범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 인제에 가서 계곡물, 얼음물을 한번 깨고 뭐 입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정말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상열 감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곡물에 직접 입수를 했습니다. 네. 바로 그 영상인데요. KB 스타즈 배구단의 SNS를 통해서 저희가 이 화면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보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 네, 솔직히 저는 네. 고등학교 때 전지훈련을 오대산 전지훈련을 가면서 예. 일주일 동안 새벽 저녁으로 이 얼음 계곡물에 입수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이 영상만 봐서는 상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걸 상상하던 그 상상 이상으로 춥고 이
들어가는 순간 고통스럽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팀이 위기성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상혁 감독이고 이 영상을 보고 선수들이 좀 딱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철 해설위원 입장에서 팀이 연패에 빠졌어요. 잘 나가다가. 그럴 때 선수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상열 감독처럼 좀 얼음물 깨고 입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물보다 산이 좋고요. 산은 산인데요. 네, 네. 뭐 1년 차 감독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들어가려면은 네. 기왕이면은 아. 오늘 같은 날 좀 들어가야죠. 사실 저때 이상열 감독이 입수했을 때는 눈이 좀 내리면서 사실 아, 눈이 내리면 살짝 느끼기엔 따뜻한 날씨가 될 수 있잖아요. 일단 뭐 얼음을 깨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네. 물이 얼진 않았거든요. 그냥 들어가려면은 오늘 같은 날 좀 들어갔으면은 오늘 같은 날은 얼음을 깨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아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럼요. 네, 전 못 들어갑니다. 아마 저 느낌이 살갗이 거의 찢어지는 느낌이 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 정말 들어가는 순간 이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예. 저도 상상을 하고서 얼음물에 들어갔지만 네네. 정말 그 상상보다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엔 지난 한 주간 펼쳐진 여자부 네 경기가 있었는데요. 모두 만나보시죠. 러쏘! 자, 뒤에서 이번 받아냈습니다. 전체 안의 공격 성공! 자, 저게 또 뚫고 네. 들어가네요. 다시 받아냈고 펠시가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동점을 만드는 펠시. 전세한 짧은 서브 득점. 다시 동점. 오! 서브 득점. 김주아 선수가 받을 듯 했는데 서로 네. 서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다시 줍니다. 정지은 성공. 자, 펠시가 밀었고 현대건설의 기회 가운데 정지훈 뚫어냅니다. 활력 있습니다. 잘 뚫었어요. 자, 리시브 끌어냈고 펠시의 공격 브로킹 잡아내는 정지훈. 자, 그러면서 네. 브로킹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서브 득점 펠시 엔드라인에 떨어집니다. 누군가 옆으로 다 들어왔어요. 연속해서 서브 득점 펠시 루스 때립니다. 박정아 잘 받아냈습니다. 하혜진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매치 포인트. 자, 어렵게 김영연이 넘깁니다. 도로공사의 기회 다시 한번 펠시. 경기를 끝내는 펠시 5세트 15대9로 한국도로공사의 승리입니다. 김수지 서브. 강소희가 받고 속공으로 완벽한 호흡이 아니었고 그리고 막아내는 김희진. 블록킹 성공. 500개 역대 8호 기록입니다. 조성화 언더토스 육서영 날카롭습니다. 육서영 굉장히 잘 때렸습니다. 예. 놀라죠. 아, 네. 예. 라자네바 서브 약간 길었습니다만 여기서 득점 육서영. 강소희가 때립니다만 라자네바가 수비합니다. 또 육서영 성공. 4연속 득점 육서영. 또 육서영 4연속 득점이 되나요? 자, 맞고 나면 4연속 득점! 네. 연속 4득점 육서영! 두 점 앞서고 있는 IBK! 서브인 에이스! 신미옥 서브! 아하! 신미옥! 이게 웬일인가요? 오늘 육서영과 신미옥이 본인의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강한 서브! 신환경 받고! 자, 매치 포인트 가나요? 그쳤죠?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4연패를 끊을 준비하는 라자네바! 다시 넘어갑니다! 아내린 어디! 런치가 스파이크! 자, 다시 받고! 자, 끝내기 기회! 아, 나가는군요! 아하. 그냥 나갑니다! 23-24! 아직 몰라요! 아데니 서브! 연패! 4연패 탈출! 여기서 끝냅니다! 11월 17일 현대건설에게 승리한 이후에 24일 만에 승리의 기쁨! 연회전 왼쪽에서 강한 스윙을 보여줍니다. 지민경. 그리고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지민경! 지금 현대건설 선수들이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네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닿다 보니까 터치넷이 아닌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그게 뭔지를 정해주려고 리플레이야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실점이야.
아, 지금 이제 비디오 판독 이후에 또 번복이 됐어요. 네. 그럼 네터치를 불었으면 네터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리플레이여야죠. 어, 결국 리플레이 상황을 어필을 했던 이도희 감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스코어는 23대 21로 하고 있습니다. 리플 블록킥! 22대 23! 김다희 백업에 뚫었습니다. 정지윤 그리고 승부로 원점! 김인경! 정확한 수비 그리고 끝내러 갑니다. 주인공이 누가 되나요? 코예린 벗어납니다. 염에서 백어택 유프가 때립니다. 라인 워낙 이제 볼이 빠르니까 김현진 선수가 선을 좀 댔어요. 네. 왼쪽으로 백어택 바드멤버 이제 끝낼 수 있는 기회 선택은 당연히 유프에게 갑니다. 이 볼은 3세트 마지막 볼입니다. 최용지 넘깁니다. 뒷공간 코예린 다시 김다희, 이다현 라인 터치아웃 됐습니다. 센터라인 침범에 대한 비디오 판독 들어왔습니다. 확인 결과 센터라인 침범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오늘은 호크아이 이영택 감독이 경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재영과 이다영 선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오늘 고군 본투를 해줘야 됩니다. 백시로 켄시 깊숙한 위치로 집어넣습니다. 똑 떨어지는 서브 어렵게 살리질 못했어요.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센터 이고은의 선택은 발을 구르면서 오른쪽 커버로 손 맞고 떨어집니다. 다시 역전. 김미연 중요한 공격 시도 못 맞고 떨어집니다. 1세트를 끝나는 블로킹 포인트. 밀어넣기 시도 제자리 옆으로 직선으로 뽑아냅니다. 어려운 공격 득점. 역전의 기회 한국생명 김현경 하이볼 손 맞고 벗어납니다. 역전 성공. 뚝 떨어지는 서브 빠른 템포로 켈시의 반격 올라갑니다. 왼쪽 블로킹 바운드 잡을 수 없습니다. 역전 중앙 백어택 깊숙한 위치로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오른쪽 직선! 박현주의 공격 시도 아웃되면서 주전 3인방이 빠진 흥국생명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시즌 첫 번째 연패를 안겼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활약을 기준으로 이정철 해설위원이 선정한 여자부 베스트 7입니다. 먼저 윙스파이커 흥국생명의 김현경과 한국도로공사의 박정화, 미들블로커 현대건설 양효진, IBK 기업은행의 김희진, 아포지 스파이커는 KGC 인삼공사의 발렌티나 듀프, 세터 IBK 기업은행의 조송화, 리베로 한국도로공사 임명옥 선수고요. 지난 한 주간의 감독, 연승 감독 김종민 감독입니다. 이정철 의원, 지난 한 주간의 MVP 말씀해 주십시오. 인삼공사의 듀프 선수입니다. 현대전에서 36득점을 했고요. 네. 공격 성공률 50%. 오. 점유율이 한때는 60%까지 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종료 시점에 57.9%라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을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거는 네. 뭐 점유율이 높아도 끄떡 없어요. 아. 정말 대단하고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면은 과도한 긴장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냥 뭐 경기에 필요한 어떤 그 긴장도만 유지를 하면서. 예. 볼을 많이 때려도 뭐 지친 모습도 없고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이미 입증된, 검증된 선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디우프 선수가 팀 공격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고 또 기분 좋은 3라운드 들어서 연승까지 이어가다 보니까 KGC 인삼공사가 앞으로 달릴 수 있는 내용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정철 해설위원은 사실 외국인 선수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이정철 위원이 보시기에 발렌티나 디우프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년 차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부분이 외국인 선수가 2년 차가 되면은 물론 지금 이제 중반을 진행 중이지만은 예. 약간의 꾀도 부리고 그런 부분이 가끔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볼을 적게 때리면은 본인이 만족해하지 않고 오히려 네. 많이 때려야만 어떤 그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
아주 높이 사주고 싶어요. 예. 사실은 좀 꾀를 부릴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요. 네. 진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요소도 있겠으나 그런 국내 리그에 적응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또 크게 보시는 거군요. 마치 인삼공사의 나는 해결사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네. 갖고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참 이영택 감독은 참 든든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확 달라진 팀이 있습니다. 바로 2라운드까지만 해도 아주 어려움을 면치 못하던 팀. 김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인데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정철 의원이 보시기에 도로공사가 가장 크게 이 연승 기간과 그 전의 기간을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리그 초반 때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네. 박정원 선수의 부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4연승의 첫 번째 승리를 할 때 예. 기업은행전에서 박정화 선수가 터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경기를 계속 이겼단 말이에요. 예. 문정원 선수가 스타팅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 전세환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역할을 너무 잘해줬어요.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도로공사로서는 4연승의 어떤 주춧돌이 되는 거고 예.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임명욱 선수의 어떤 그 리시브 역할 네네. 또 특히 세타가 1구 수비를 했을 때 리베로가 연결하는 그런 그 수행 능력이 예. 정말 탁월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가 지금 연승할 수 있는 예.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세터가 어떤 디그를 직접 하거나 리시브를 책임지는 디그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반 대각 쪽에 놓이는 포지션이 바로 리베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타가 가장 1구 수비를 했을 때에는 그 팀이 정상적인 세팅 플레이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각에선 그 리베로 임명욱 선수가 1구 수비한 볼에 대한 어떤 그 두 번째 공격수한테 연결시키는 예. 그런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만큼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4연승을 달리기까지 이정철 해설위원이 보는 시선은 이 수비 쪽에서 리시브나 디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또 담당해주는 임명욱 선수의 존재감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로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코트 안팎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순서. 여러분께서 최근 들어서 또 많은 피드백을 주고 계신데요. 이슈 스파이크 시간.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3세트 21대 22에서 지민경 선수의 공격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격은 아웃이 선언됐고 곧이어서 터치넷 범실까지 선언됩니다. 선수들이 항의를 하자 이에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은 터치넷에 관련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죠. 네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노 터치로 판독이 되자 이번엔 이영택 감독이 항의합니다. 우리가 범실이에요? 아니면 리플레이예요? 그거를 정해주세요. 우리가 실점이면 나 인아웃 하겠다니까. 판독관과 부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때린 볼이 1이냐 2이라고. 내 타치를 불었잖아. 그렇지? 내 타치가 지금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 처리해야지. 그 인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판독을 네가 안 받았어야 했다는 거야. 그렇게 됐으면 인으로 봤으면 근데 아웃으로 봤기 때문에 네가 본 거지. 리플레이 인이야. 아니 아웃으로 봤던 거지. 지금 인으로 나왔어. 터치넷 이후 진행된 공격이 추가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웃이 아닌 인으로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며 득점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자 현대건설의 이도희 감독이 다시 나섭니다. 중간에 심판이 중간에 끊었잖아요. 내 터치라고 끊었잖아요. 내 터치라고 끊었으니까 그럼 리플레이여야지. 심판 시끄러운 게 아웃이었다고 세이비 보인다고 그걸 세이브로 해주는 게 어딨어요? 심판 그럼 시끄러운 그럼 심판 보지 말지. 이 판정으로 인해 경기는 약 13분간 중단됐습니다. 이제 주요 논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터치넷 상황과 인, 아웃 상황은 순차적 상황인가? 동시 상황인가? 두 번째, 오심 방지를 위해
감독관 측에서 화면을 보고 판정을 도울 수 있는가? 두 가지 주요 논점을 갖고 두 분 해설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최근 경기 12월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펼쳐진 KGC 인삼공사와 현대건설의 팀간 3차전 경기 3세트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2세트 이 판정 하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기의 승패가 나뉠 수도 있는 나름의 변곡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나온 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감독의 입장은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먼저 현대건설의 이도희 감독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이정철 해설위원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당연히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KGC 인삼공사에서 이영택 감독이 그러면은 우리는 추가 판독을 하겠다. 인아웃에 대한. 예. 근데 그 상황은 네타치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 판독 사항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나왔듯이 판독 발표를 한 이후에 감독관석에서 부심한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인이라는 그 지시를 해서 주심한테 갔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그 스페셜 케이스라고 네. 어떻게 보면 추적을 해서 다시 끄집어내는 건데 예. 그 부분을 적용을 하려면은 좀 일찍 했어야죠. 아. 발표를 한 다음에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고 그래서 이도희 감독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리플레이를 가는 게 저의 견해도 예. 맞습니다. 물론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주심과 부심이 서로 보는 시야가 다를 수도 있을 테고 자 그렇다면 KGC 인삼공사 이영택 감독 측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이성규 위원. 네, 일단 이날 이 상황을 보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꼬였어요. 네. 네, 이것저것 많이 꼬이면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영택 감독도 당연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치넷 그 판독이 들어왔을 때 예. 화면이 나가면서 인인 걸 알았거든요. 이영택 감독은. 네. 그러니까 인이냐 아웃이냐 이거를 놓고 추가 판독을 요청을 한다고 한 이영택 감독인데 지금 추가 판독 두 가지 사항이 있지만 네터치를 터치넷을 한 후에 인이냐 아웃이냐 이거는 추가 판독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심판 감독관도 알고 그 추가 판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 지금 스페셜 케이스로 그거를 번복을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비디오 판독이 끝난 후에 번복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규정상. 하지만 그것도 꼬였고 또 이영태 감독으로서는 분명히 인아웃을 판독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면 또 이영택 감독도 억울하니까 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스페셜 케이스를 조금 빨리 좀 적용을 했으면 좀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좋게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결국 이날 경기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 자체는 리플레이가 아닌 득실점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스코어가 23대 21로 진행이 되게 됐는데요. 배구연맹에서 발표한 입장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슬 이후 수비 측이 공을 살릴 여지가 있었다면 리플레이가 맞지만 이번 경우는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맞지만 리플레이를 하지 않은 것이 규정상의 오심은 아니다 라고 후보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제 코보에서 지금 제시하는 이 부분이 이제 스페셜 케이스의 내용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적용을 하려면은 판독 발표하기 전에 그게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애매할 때는 조금 그 요즘 이제 중요할 때 그 합의 판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이루어졌다면은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이 그렇게 진행됐을 때는 리플레이로 갔으면은 네. 문제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정철 의원 말씀은
어떤 결과를 빠르게 좀 도출하기에 앞서서 약간의 애매한 상황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합의 판정으로 먼저 유도를 하는 것은 어땠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는 바람에 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아무래도 네. FIVB의 규정과 또 우리 V리그에서 적용하는 규정 맥락은 같지만 우리의 로컬 룰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차이점이 약간씩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비디오 판독이 도입이 된 계기도 네. 정확한 판단, 판정을 위해서잖아요. 지금 두 가지 추가 판독 사항이 있는데 이 추가 판독 사항에 터치 아웃이 인아웃을 다시 볼 수 있고 네. 또 아웃일 경우에 터치 아웃을 볼 수 있는 추가 판독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런 터치넷 또 동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가 판독 사항에 이런 터치넷 상황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예. 이런 논란의 여지가 조금 줄어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금만 더 이정철 해설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민경 선수의 공격 상황이었고 그때 B코트의 현대건설의 1번 자리 쪽에 수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또 이 사례에서는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비수가 아예 없을 때 하고 누가 봐도 이 불은 끊어진다 네. 하고 또 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볼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날의 그 상황은 수비수는 없었어요. 수비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스페셜 케이스를 적용을 하려면은 발표하기 전에 해야 맞다는 얘기죠. 예. 물론 경기마다 사람이 보는 이 판정. 심판들이 100% 정확한 판정을 내리면 좋겠으나 인간이 하는 일인 터라 때로는 잘못된 판정도 나오고 아쉬운 면면도 나올 텐데 FIVB의 A급 심판들이라고 다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V리그 심판들이 객관적으로는 정말 잘 보는 심판들이 많거든요. 뭐 저도 국가대표 코치 감독을 사실 많이 한 편인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 배구연맹의 심판들이 뭐 여느 국제시합 심판들보다 네.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잘 보고 또 이 건도 문제가 있었던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그 딱 맞아 떨어지는 그 판단이요 예.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예. 이성규 위원이 보시기에 네. 우리 코보의 심판진들 네. 주부심 선심들 포함해서 국제대회 FIVB 내지는 ABC 심판진과 좀 비교를 한다면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국내 심판진의 그 실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네. 코보 연맹이 만들어지면서 이 심판들의 또 비디오 판독이 도입이 되면서 심판들의 실력이나 이런 공정성이 상당히 투명해지고 실력이 올라갔거든요. 네. 최근에 코보에서 이 심판들의 이런 경기 결과 또 이런 점수 이런 거를 매기면서 적용을 하면서 네. 심판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특히나 국제대회에서 뭐 FIVB 유명한 심판들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국제대회를 많이 참가를 했었는데 예. 국내 심판 수준이 훨씬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아쉬운 운영이 나와서는 안 될 텐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명확한 또 빈틈없는 판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따뜻한 라떼 한잔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재영 캐스터의 북 캐릭터 돌아온 라떼맨 만나보겠습니다. We are the future! 오징어 잘 치우고 좋은 사람인데 못생긴 사람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 라떼 내 인생 첫 드라마 네. 재밌게 본 게 엄마랑 같이 그거 봤는데 어떤 거요? 아내요? 네버얼랜드 또 첫 드라마는? 저도 아내요 재밌게 봤는데 그 후속작으로 뭐 나온 거 있던데 근데 둘이 친구인데 되게 이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이기죠. 역시. 첫 드라마는? 저 천국의 계단. 우리 이시우 선수가 방송을 알아. 왜냐면 아내의 유혹은 자료 화면을 찾으려면 네. 저 타방송사 M사 거기 때문에. 아니, 아내의 유혹 아니에요. MBC 아니에요? 돌아온 라떼맨의 야심작입니다. 오늘 딱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자, 하나 뽑습니다. 하나씩. 도화지. 잡지. 색종이. 아, 색종이. 아, 요거 조금 불안한데요. 색종이. 얇고. 저는 잡지. 어. 다우디로 두 장 보겠습니다. 다우디로? 네. 아. 야, 웬만하면 여우연 플랜트도 고를 줄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패대기 칩니까? 아. 저는 문성민 선수로. 문성민. 자, 문성민. 아, 기술 들어가나요? 기술? 자, 우리가 이제 딱지를 접기 전에, 우리 한번 작전 시간 한번. 작전 시간 하겠습니다. 작전 시간. 네. 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해. 걱정하지 말고 극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딱지 잘못 접으면 화가 나야 돼. 열이 받아야 돼. 아! 화가 나야 돼. 열이 받아야 돼. 아무나 할 수 없군요. 김선호 대 박경민. 우리 이시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두 선수의 어떤 그 승패 네. 조금 예상을 하신다면 누가 좀 이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선호 선수가 아무래도 타점이 높기 때문에 아. 경기를 좀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타점! 타점이도 못했어요. 타점이 너무 높아. 타점이 너무 높아요. 타점이 이건 마치 점프는 엄청 했는데 아 그렇죠.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네, 테크닉이 부족한 네. 선수입니다. 어? 중심이 낮았는데 네, 결정력이 좀 부족해. 그렇죠. 아, 분명이다. 오, 버지 안 넘어가. 어, 드디어 잠깐만 드디어 기술 들어갔는데요. 자, 자 비디오 봐도 느린 그림으로 하죠. 느린 그림으로 자 보세요. 느린 그림으로.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박경민 신중하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와,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아. 이제 도드람 2020-2021 V 딱지리그 이시우 대 박경민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엔 플레이오프에서 처절하게 패한 김선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들어온 김선호라고 합니다. 오, 인사만 안 시켰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는 딱지보다는 해설이 난 것 같아요. 아, 플레이오프 1차전 아, 뭐 초롱초롱하지도 않고 박경민! 네, 이게 확실히 준 플레이오프를 거쳤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짝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준 플레이오프를 그렇게 쉽게 이겼는데? 쉽게 이기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아! 반쪽을 때릴 때? 무발! 반칙 아니야? 원래 무발! 도심인데 자, 도심이자 해설위원인데 봤어요, 못 봤어요? 비디오 판도 한번 해봐야 돼. 아, 비디오 판도! 비디오 판도! 느린 그림 한번 볼까요, 느린 그림으로? 쩝쩝아 니가! 나 머리 들어있죠. 자, 판독 결과 알려주세요. 판독 결과 노터치로 판독 결과 노터치입니다. 노터치! 노터치! 아, 몸을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와! 이치 와! 이치 와! 야! 결승전 어떻게 임하신 건가요? 챔피언 결정전. 챔피언 결정전이 플레이오프보다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아, 네. 아, 챔피언 결정전. 결정전. 이재영 선수와 이시우 선수가 대결을 하겠습니다. 문성민 딱지를 하겠다는 거. 네. 문성민 딱지. 원래 문성민 선수는요. 서브할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 그쵸, 그쵸, 그쵸. 착한 걸 올려야죠. 여기 좀. 약간 좀 겨드랑이 좀 보여줘야 돼요. 그쵸. 문성민! 아. 이상한데. 챔피언 맞아. 아. 가자! 아! 가자! 아! We are the champion. 절대로 이 딱지는 제가 혼자서 잘한 게 아닙니다. 많은 천안의 팬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내가 백운 선수 했었어야 돼. 아, 이런 인터뷰 잘해. 인터뷰 잘하는데 운동이 안 돼. 내가 우승했었어야 했는데 여기서. 아니 적성을 찾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내 안에서 꿈틀댄 새로운 세계 난 기억하겠어. We are the future. 아니 지금 저. 아, 왜 그래?
극딜해요. 우리 언니 잘하고 있는데. 홀로? 예. 연애삼입니다. 야, 야. 아함! 야, 야. 한송이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 나, 이제 형이야.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라떼맨이 이번 주에도 현대캐피탈의 영건 이 3인방 선수들과 함께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추억의 딱지치기. 사실 이정철 해설위원 세대의 가장 많이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아이템이 딱지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이제 특히 뭐 겨울에 구슬치기, 예. 딱지치기 그렇게 했는데 저는 좀 통 크게 했습니다. 어떤 통으로 좀? 뭐 이렇게 그냥 한 통에 분유통에 오. 하나씩 놓고 예.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 주로 이제 주종목이 그러면 전공이 구슬 쪽이었어요, 딱지였어요? 뭐 구슬도 딱지도 뭐 아. 구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에다가 녹아가지고 예. 뭐 한 통, 뭐 두 통 이런 식으로 거의 이 정도 있는 집 자서 예. 아 다르네요. 네. 이성규 형도 좀 딱지 많이 쳐보셨나요? 네, 저도 뭐 딱지 또 구슬치기 많이 해봤는데 아, 다 잊고 지냈는데 이렇게 또 보고 또 얘기 듣고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자 라떼맨을 통해서 이 레트로 감성 조금씩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에 쉬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 좀 항의를 받았어요. 왜 정철 TV 안 틀어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더 도약하기 위한 한 걸음을 쉬어가는 호흡이었다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대한민국 스포츠 해설계 판도를 완전히 싹 갈아엎을 수 있는 배구와 야구, 야구와 배구의 초특급 콜라보레이션 정철 TV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주위에서도 콜라보레이션 예고하기 전부터 두 분이 네.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나도 안 보여주고 말이야. 아 그럼요. 극비예요. 극비. 감독님들께는 안 보여드려요. 아 또 얼마나 망가뜨리려고. 아유.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코너 주간 배구의 정철 TV 두 분 해설위원의 특급 콜라보레이션. 예고를 공개하자마자 그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이승철 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주시죠. 나와주세요. 내가 싫어. 네가 왜 싫어. 깔으면 되지. 제작진을 한 분 한 분 까고 나오고 계십니다. 오두각이 네. 시작을 아, 그럼요. 네. 승패와 정패, 정패와 승패. 과연 어떤 호흡? 네,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신다고 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 감독님 제가 갑자기 좀 이상하게 불어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컨셉이니까. 저 구경하지 마. 순패, 정패의 특급 콜라보레이션 1탄. 두 해설위원이 정말 닮은 꼴이 맞는지 연구 결과 바로 확인하시죠. 대한민국 최초 최단기간 우승을 만들어낸 최고의 지도자에서 배구 해설계의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내고 있는 프로팩폭러 이정철. 그리고 대한민국 야구계 최고 스타플레이어 출신 야구 해설계 판도를 바꾼 모두각의 시초자 모두각의 순철 이순철. 생각보다 닮은 부분이 소름 끼치게 더 많았는데요. 두 남자의 평행이론 그 첫 번째 해설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설하신 거 들었어요. 근데 엄청 점잖으시던데. 뭐 모두각이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 나도.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쟁인데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모두각이의 정석은요. 내가 우리 후배 선수들을 버리면서 까는 말을 하느냐 안으면서 까는 말을 하느냐 이건 정말 천양지 차이거든요. 가서 메모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완전히 꽂혔어요 지금. 네? 또 두 분의 아내는 고급 운동을 한 운동선수 출신! 아니, 이순철 위원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공무용. 예. 저는 돈 많이 들고 그냥 승마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 여자를 보는 눈 또한 비슷하다. 그럼요. 소름. 힘들다는데 무슨 소름이에요. 힘들었다는데. 힘들지만 사랑했다. 소름. 두 분의 소리원의 러브스토리 한 번씩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냥 뭐 간단하게 89년도 7월 달에 만나서 10월 달에 결혼했어요. 보자마자 그러면 약간 종소리가 울리는 아니죠. 집사람 쪽이. 아. 익히 러브스토리가 공개된 바 있어서. 저 버리고 승마 유학 갔는데 쫓아가서 나 결혼 안 하면 나도 딴 여자 만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이제 뭐 이래저래 좀 사겼지. 아, 근데 아, 그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우리 저 이순철 감독님도 네. 아직까지 큰 소리 치시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 바로 또 자세. 아니요. 아니고요. 자세를. 자녀들 역시 모두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딸은 현대무용을 했고요. 아들은 축구. 쉽지 않더라고. 자식 운동시키는 게. 저는 아들이 같은 야구를 하는데 너무 힘들죠. 얼마 전에 홈런도 쳤다고 그러니까 가문에 콩나지 치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 신기한 점. 박미희 감독과 인연이 깊다는 사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박미희 감독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같이 그 체육관에서 춤추고 놀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네, 그런데 어떤 춤을 추셨나요? 디스코 뭐 어떤 춤을 어떤 춤이야. 두 분 해설위원이 굿 앳 댄스. 아, 일가견이 있는 분이야. 그럼요, 올 파전 때. 아, 그 댄스 아니야. 야, 그거 그 댄스 아니야? 그거는 지금 대신에는 수박 팬들이 좋아합니다. 대학교 때는 네. 우리는 이제 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좀 크잖아요. 그렇죠. 네. 몸은 별로 안 움직여. 아. 고개만 이렇게. 아. 이 사람이 많으면 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약간 그루브가 나와요. 두 분이 더는 부인을 하실 수 없게 소름 끼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공격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타격을 하다 보면 타격은 타율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밀어냅니다. 빌리간. 이 정도 타구는 프로 선수들이 잡아내줘야 돼요. 예. 프로 선수라고 한다면 저 정도 타구를 못 잡아낸다고 한다면 투수가 되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수 깐다고 이야기하겠죠. 저거 까, 내가 봐도 까는 거 아닌데. 저분은 너한테 다, 리베로는 너한테 다 때리잖아, 지금. 뭐, 목적탄 때리는데 뭘 부담을 가져, 좋지 마. 이런 경기력이 자주 나오면요. 네. 배구팬 떨어집니다. 아, 그런가요? 15대 14? 오! 어깨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놀았어요. 아, 본인이 서브리시브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자세를 낮춰서 뒤에 서브리시브를 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뭐 공통분 뭐 다들 느끼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멘트도 많이 비슷하죠. 네. 팀에 있을 때는 그 팀 선수들만 보지만 해설하시 보니까 좀 더 배구판 넓게 보고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플레이로 프로 선수들이 하면 배구 팬이 떠난다는 그 말 멘트 하나가 자체가 그걸 전체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야구도 불러도 알 깠는데 네. 알을 깠지 병 깠잖아. 아까 선수가 깐 거지. 놀았다 이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잖아요. 아, 똑같은 거죠. 야. 사람들은 지금 경기를 뛸 정도면 해설 일에 오늘 저녁 밥맛이 제일 좋겠다. 머릿속에 이정재 감독님 말씀 중에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서 내년 시즌이 되면 꼭 써먹으려고 합니다. 선수가 깠지 내가 안 깠다. 맞죠. 하지만 이 영상이 끝이 아니죠. 또 있나요? 또 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어? 야, 기자 이러고. 너 재활 잘하고 있냐? 어? 안녕! 재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볼은 아직 못 던지지? 전 재활한 아이가 있으니까 완전히 만들어서 해야 돼. 다시 또다시 면 너 또 수술하고 끝이니까. 그러니까 재활은 힘든 거야. 그 힘든 거 술도 먹지 말고. 응? 그래, 고생해. 선수도 좋으니까 이렇게 어깨에 그러니까. 손을 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도 저기 안 아파서 어깨 안 아파서 네 이걸 제일 치기 힘들대 저 이승엽 위원이 그랬어. 스키만 있어. 알따남 이번엔 이정철 해설이요. 어, 아, 보세요. 여기서. 와 이거는 저 때 기억나세요? 왜 저렇게 손을 잡아주셨는지? 그냥 뭐 신나라고죠. 자. 너 얼굴이 더 좁아졌다, 야. 안 먹냐? 그래가지고 볼 어떻게 때리려고 그래. 안 갖고도 이뻐. 너는, 너 일로 와봐. 너는 막 소주를 언제. 미진 선수 자주 나오래요. 그럼 다 쳐먹고 제가 지금. 애제자. 하경이도 오래간만이다. 너무 그냥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완전히 그냥 데칼코마니였거든요. 흐름이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인데. 뭐 부상 또 특히 뭐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배구도 재활이 정말 힘들거든요. 아. 본인하고 싸워야 되니까 네네. 선수들한테
뭐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두 아나운서의 바라는 그거였을 거예요. 코트에서 경기할 때 하듯이 야 너 그거 못해? 야 너 그거 가지고 집에 가 너. 왜 배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코트 지금 경기할 때 말하는 것과 코트 밖에서 이제 경기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야 예. 그렇게 배고파 텐트 다 없어져 뭐 이렇게 하나 뭐 이게.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렇게 배우 팬들이 느낀다고 한다면 이정철 감독이 그만큼 배우를 사랑하고 아는 지식이 많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자랑하는 거 같아요. 아, 예. 그렇게 되네요. 운동은 운동 다 온 게 야구 아니에요? 그 일주일에 여섯 번씩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6 경기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 두 번 정도? 일단 배 나온 선수들 운동을 한다. 어? 쭉 깔아가지고 이게 한번 이렇게 털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아, 흥국생명 쌍둥이. B, B에. 포수. 이순철. 아니 수패 생애 처음으로 이정철, 이순철 두 해설위원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때? 우선 뭐 종목은 다르지만 네. 이제 뭐 현장에서 어떤 그 선수가 뭐 선수의 어떤 자세 네. 필요한 자세 또 운동할 때 설렁설렁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방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도플갱어라는 말 뜻 아시잖아요. 딱 보고 나서 아 진짜 도플갱어구나 이런 생각 요만큼이라도 좀 있으셨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일단 뭐 같은 체육인이니까 네. 뭐 대부분 체육인들이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뭐 특히 이제 단체의 어떤 그 선수들이 지켜야 될 일 또 네.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은 뭐 맥락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살짝 이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다 보니까 끝까지 눈을 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V리그 중간 순위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부 순위 상위권의 3파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4연승으로 선두를 지킨 가운데 OK금융그룹이 연승으로 2위 도약에 성공을 했고 KB손해보험 시즌 첫 연패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은 최하위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여자부 순위는 흥국생명이 연패에 빠졌지만 여전히 강력한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GS칼텍스와 IBK기업은행이 치열한 2위 다툼을 펼치고 있고 어느 팀이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SBS 스포츠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웰뱅 톱랭킹 여자부 세터입니다. 탑5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송화, 이고은, 안혜진, 이다영, 염혜선 선수가 차례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건강관리가 최우선이 돼야 하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무쪼록 슬기로운 집콕 생활뿐만 아니라 물론 요즘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불필요한 만남은 좀 연기를 하거나 자제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좀 평상시에 연말연시다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안전한 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부탁드리면서 매주 월요일 빼놓을 수 없겠죠. 주간배구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간배구 여덟 번째 순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간배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